창신대학교는 1990년 학교법인 기독교 창신학원에서 설립해서 1991년 창신전문대학교로 개교합니다. 이후 1998년 교육부가 전문대에 대해 대학이라는 명칭을 허용함에 따라 창신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후 2010년 4년제 학제를 변경할 준비를 해서 교육부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제 정식 인가를 받은 후 2013년에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고 2019년 우용그룹이 재정 기여자를 통한 경영 참여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인 창신대학교가 됩니다. 여러 번 대학 평가에서 2015년 기존의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개편되었을 때는 평가 예외대학으로 들어갔고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제외 대학으로 신청해서 평가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보완 평가에 참여해서 통과하였고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과하여 2022년 국고 지원으로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방대가 요즘 많이 힘든데 역시 운영을 잘하니까 잘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피해가고 쉬운 부분은 평가받고